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집가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집가짜는 참 많이 쓰이는 글자죠. 근데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 집가짜가 왜 집이라는 뜻을 가지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거의 50년 동안을 그냥 집가련이 생각하고만 지내왔는데 제가 문자학 공부를 하면서 드디어 이 집가라는 글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무척 기뻤습니다. 제가 그 기뻤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 집가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가는 이 화면에도 나타나듯이 집면자라는 글자와 돼지시라는 글자가 합해져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흔히 집면자를 간머리, 간머리 이렇게 옛날에 많이 불렀습니다. 서당에서 한자를 배우기 시작할 때 어린 애들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간머리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는데 아주 부적절한 내용입니다. 한자를 배우는 분들이 한자는 어렵고 재미가 없다 이렇게 투덜거리는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엉터리 한자 교육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글자가 왜 이런 뜻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추적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재미있고 어렵지도 않고 또 쉽게 기억이 될 수 있는데 본래 한자 뜻과 관련 없는 엉뚱한 이름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기고 그럽니다. 간머리 밑에 여자애가 있으면 편안할 한자인데 여자가 갓을 쓰고 있으면 편안하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의문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면이라는 글자를 제가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이 집면이라는 글자는 갑골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붕하고 벽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서 집이라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이 글자가 차츰차츰 변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모양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이 글자 자체가 집이란 뜻도 갖고 있고 면이라는 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반드시 집면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돼지 시자는 갑골문에는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다섯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돼지 모양처럼 보이죠? 등, 팔, 다리, 몸통, 꼬리, 머리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돼지를 그린 글자가 바로 돼지 시자입니다. 이 돼지 시자는 그렇게 국어생활에서 많이 쓰이진 않지만 우리가 돼지 고기 돈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앞에 고기 육변에다가 돼지 시를 써서 돼지 고기 육 또는 돼지 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돼지를 키우는 그 농축산업을 양돈이라고 그러죠. 이때 돈자. 또 우리가 돈육 또 돈가스 그럴 때 쓰이는 돈자가 바로 돼지 돈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도 더 알아두실 글자는 이 돼지 시에다가 사람 자자를 써서 돼지저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돼지저. 이 글자도 많이 쓰이진 않지만 우리가 서유기에 나오는 저팔계라는 캐릭터가 있죠. 이 저팔계의 저자가 바로 돼지 저자를 쓰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돼지 고기로 만든 제육볶음이라는 요리가 있죠. 이 제육볶음의 이 제자가 돼지저에서 온 글자입니다. 본래는 저육볶음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흔히 부르기 쉽게 지금은 제육볶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쓰이는 돼지 젖자에 돼지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집면과 돼지 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그럼 왜 집에다가 돼지를 그려놓고 집이란 뜻으로 썼겠느냐? 많은 문자학자들, 중국이나 일본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풀지를 못하고 우리나라의 문자학자가 이 의문을 풀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저명한 문자학자들도 아, 옛날에는 돼지를 집에서 키웠구나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지만 왜 돼지가 그려진 집이 우리가 지금 집으로 쓰고 있는 집가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축 중에
사람과 제일 가까운 가축을 여섯 개로 압축해서 육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소, 말, 양, 돼지, 개, 그리고 닭 이 여섯 가지 동물을 육축이라고 불리고 사람들이 제일 가까이서 접하는 가축입니다. 그런데 이 육축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게 다른 동물들은, 다른 가축들은 다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만은 특별한 역할이 없는 게 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선 소는 밭을 가는, 농사를 도와주는 아주 소중한 일꾼이죠. 지금의 경운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말은 교통수단이자 운송수단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축이죠. 양은 양젖도 제공하고 양털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개는 집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새의 일종인 닭마저도 아침에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돼지는 하루 종일 먹고 잠만 자지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돼지도 이렇게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사육을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봤습니다만 3, 4천 년 전에 돼지는 죽여서 고기를 먹는 것 외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듯한 동물이었는데 이 돼지가 집가라는 글자에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돼지의 역할은 뱀의 천적으로서 뱀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돼지가 뱀을 잡아먹는 광경을 한두 번 목격하셨을 겁니다. 돼지가 뱀만 보면은 사정없이 그냥 잡아 씹어서 삼킵니다. 그리고 뱀은 꼼짝을 못합니다. 설사 독사라 하더라도 돼지는 지방이 두껍기 때문에 뱀의 동리가 혈관까지 침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독사라 하더라도 전혀 겁내지 않고 그냥 맛있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 뱀을 어떻게 퇴치를 할까 많은 고민 끝에 뱀의 천적이 돼지임을 찾아내고 바로 집에서 돼지를 기르게 된 겁니다. 따로 돼지 우리를 맞는 게 아니라 자는 공간 옆에 돼지를 두고 뱀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집안에 사람은 없어도 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돼지가 없으면 그건 이미 집이라는 보금자리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도 아닌 제일 더럽기도 한 돼지를 집이라는 글자에다가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돼지가 그려져 있는 갑골문을 보시면 집 모양의 안에 돼지가 그려져 있죠. 그것이 이제 금문으로 넘어와서는 좀 돼지 그림이 좀 복잡해지고 소전체로 와서는 지금의 해서체하고 좀 비슷한 그런 형태의 집가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가라는 글자가 발음 역할을 한 글자가 또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벼화를 붙여서 심을 가라는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대에서는 잘 쓰이진 않습니다. 벼를 심는다는 뜻으로 만든 글자인데 지금은 이제 벼를 심는 게 바로 농사일이고 또 농사일이 일반의 사무 어떤 노동 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일을 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이는 단어 중에는 가동이란 말이 있죠. 공장을 가동하다 할 때 그때 쓰이는 가짜가 바로 심을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집가에다가 여자 열을 더하면은 십갈 가라는 글자가 됩니다. 우리가 출가 외인이다 또는 개가를 했다, 재가를 했다고 할 때 쓰이는 이 글자가 바로 시집갈 가라는 글자입니다. 이렇듯 한자에는 완성된 글자 자체가 또 다른 글자의 발음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 글자마다 또 좋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집가라는 글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배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를 어떻게 만들고 싶었을까요? 양손으로 산가지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집처럼 생긴 그 그림이 보이죠? 여기에 지금은 이제 덮을 멱이라는 글자로 바뀌었는데